싸우기 전에 아쉬웠던 무승부. 발해인전에 허망했던 패배. 이제 끝난 것인가? 아니다. 여기다. 우리가 멈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실수를 오늘 이곳에서 떨쳐버려라. 기필코 이겨야 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8강 진출 자력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표 선수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이곳 자카르타 갤로라 붕카르노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홈팀 인도네시아와의 경기 강신우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골 이상 차로 이겨놓고 그리고 나머지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곳 경기장의 분위기는요, 마치 우리가 2002년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와 거의 흡사해요. 그렇습니다. 팬들이 정말 월드컵을 즐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인도네시아의 첫 8강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열성적인 분위기입니다. 지난 32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인도네시아는 우리를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 강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0년도는 이동국 선수의 세 골로 우리를 8강에 올려놨던 적이 있었고 그때의 재물이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47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서 이곳 자카르타로 날아왔습니다. 비록 우리 선수들 지금까지는 조금은 어려운 과정을 걸어오고 있지만 오늘 마지막 경기 반드시 우리가 두 골 이상차의 승리로 이 경기를 일단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겨놔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것을 전제하에서 우리 선수들 열심히 뛰어주길 바랍니다. 자카르타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와서 경기를 관전할 정도로 네. 오늘 이 경기는 온 국민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축제의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도네시아 지금 반방 선수를 비춰주고 있는데 네. 대통령의 이름도 반방 아닙니까? 그래서일까? 특히나 대통령과 반방 선수를 번갈아 비춰주는 그런 카메라맨의 역할이 보였습니다. 네. 자, 이제 잠시 뒤에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입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원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축구 팬들이 많이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항상 그 아시아존에서의 우리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좀 발동이 늦게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항상 드는데요. 특히나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점수가 참 꼬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오늘 잘 풀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으로 입장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비록 그 과정은 조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만 오늘 반드시 두 골 이상차의 멋진 경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요, 또 두 번째 경기와는 또 다른 명단, 또 이전 경기의 명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스타팅 명단을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 세 번째 경기 때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분위기인데 네. 이천수 선수의 투입만이 좀 변화가 달라진 그런 특징이 보입니다. 네. 자, 이천수 선수는 이제 몸을 완쾌해서 오늘 선발 투입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한판 대결, 이 홈팀의 열기가 우리 선수들 주눅 들지는 않을까, 그게 또 염려가 되는데요. 많은 관중 앞에서 우리가 경기를 치러봤던 많은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이제 중앙 수비수들이 다소 좀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우리 선수들 충분히 기량을 뭐 발휘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애국가가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두 경기 동안 그 누구보다도 경기장에
경기에서 뛴 선수들이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임하는 과구가 더 비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과의 한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경기를 잘 치러야 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 이어서 인도네시아의 국가가 연주가 됩니다.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이곳 갤러라 분카르노 경기장의 홈 팬들. 아, 정말 FIFA 랭킹은 143위, 많이 떨어지는 순위입니다만은 이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FIFA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아시아에서 축구에 대한 열기를 더욱더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열기를 이곳 아시아컵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인들이 즐기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팀을 8강에 한번 올려놓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골키퍼는 마르쿠스 골키퍼가 나왔고요. 수비에는 2번 리드완, 4번 리카르도, 5번 마망, 6번 차리스,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11번 포나르뇨, 15번 히르만, 16번 샴술, 그리고 공격에는 8번 엘리에, 13번 부디, 그리고 20번 만방이 선발 출전합니다. 얀드리 골키퍼가 아니라 마르쿠스 골키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골키퍼 이훈재, 수비에는 3번 김진규, 그리고 15번 김치우, 16번 오범석, 22번 강민수, 미드필더 14번 김상식, 17번 김정우, 20번 손대호, 공격에는 7번 최성국, 9번 조재진, 10번 이천수가 선발 투입이 됐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이제 이훈재 선수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잘 운영한 반면에 미드필드진에서의 조금 실수를 좀 지적했던 핀베어백 감독의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반면에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얀드리 골키퍼가 아니라 마르쿠스 골키퍼로 대체했다는 것은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지만 경기 경험이라는 것은 골키퍼는 자연스럽게 뛰던 선수가 주속적으로 뛰어주는 것이 그 흐름을 잘 아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한번 초반에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크 쉴드 주심이 경기를 이끌겠고요. 우리의 포메이션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국은 4-2-3-1에 전형적인 우리 팀 1-2-3차전 같은 포메이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재진, 최성국, 이천수가 전방 3톱의 형태가 좀 원톱식의 흐름보다는 오늘은 좀 일자로 공격에 3명의 힘을 좀 실을 듯한 그런 분위기로 포진할 겁니다. 네, 이반 콜레프 감독, 인도네시아의 히딩크로 불리는 이반 콜레프 감독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을 대비해서 콜레프 감독이 다시 한번 기용이 되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오늘 날씨가 기온은 좀 높습니다만 저희가 경기장에 내려가 보니까 경기하기에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좀 있어서 그런지요. 기온은 33도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다지 뭐 덥다는 느낌보다는 네. 바람이 있어서 시원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베어백 감독 좀 착잡한 심정일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경기 좀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겠죠. 네, 지금 포나리오 선수의 모습이 보이죠. 한때는 이제 시암수 선수와 함께 미드필드에서 엔진과 부동의 기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 네. 오늘 모처럼 포네르 선수가 스타팅의 주장으로 역할로서 나왔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선수들은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드필드의 시암술이라든가 왼쪽에 13번 부디 선수가 스피드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네덜란드 리그에서도 3부이긴 합니다만 해외 경험을 쌓았던 반방이 우리로서는 요주 인물입니다. 네, 자, 실드 주심 SK를 보고 이제 대한민국의 조별선 3차전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킥오프가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붉은색 유니폼의 대한민국 그리고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지난 32년간 우리는 단 한 번도 인도네시아에게 패배를 허락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초반에 너무 다구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네. 경기를 잘 푼다면 골이라는 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과정을 중시하자는 얘기를 우리 선수들에게 주문하고 싶네요. 네. 자, 정면에서 미드필드 진영 오른쪽 천천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들뜰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은 팀으로서의 많은 응원단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경험이 부족할 때는 오히려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역으로 나올 수 있는 역작용이죠. 네. 지금 6번에 차리스 선수가 나오죠. 팀 내에서는 183, 가장 키가 큰 선수인데 특히나 오늘 중앙 수비수로서 조재진이라든가 이천수를 맡겠죠. 피스틀 측면에서 반칙 얻고 있는 대한민국 13번 부디 아주 빠른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범석 선수의 오른쪽에서 활발한 움직임 오늘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1차전 때는 오범석 선수의 오버랩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했었고 지금 또다시 우리 3차전에 오범석 선수가 나왔죠. 1차전 때 페널티킥을 줬던 그런 상황 깨끗이 있고 3차전에서는 멋진 모습 우리가 기대해봅니다. 네. 자, 쉴드 주심이 오늘 경기를 이끌고 있는데 이 홈 어드밴테이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초반에 상당히 주심 입장에서는 강하게 경기를 잘 이끌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휘슬이 자주 울리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프리킥 이천수 툭 찍어서 올라갔습니다. 헤딩 먼저 걷어내는 인도네시아. 아무래도 높이가 우리가 강한 모습이 보여줄 수 있죠. 그럼요. 조재진이라든가 이동국 때에 따라서 이제 우성용 선수까지 오늘은 이제 고공 프레에 대해서는 이제 핀베어백 감독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어제 연습 때도 역시 그 연습이 주요했었습니다. 자, 다시 문전 올라옵니다. 헤딩 떨궈주고 다시 김정우 잡기 직전에 반칙.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마크 쉴드 주심이 초반에 휘스를 좀 자주 울리는 성향이 있는 것이 몸싸움에 있어서의 경기를 중단시키는 상황들이 좀 민감하리만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선수들 잘 봐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업사이를 선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르쿠스 골키퍼 오늘 선발 출전했습니다. 헤딩 떨고 놓고 자 수비 달려가는데요. 흘러나왔습니다만은 네, 저런 이제 컨비네이션 플레이죠. 네. 서로 간의 얘기를 정확히 해주고 그것을 알아듣고 컨비네이션 플레이로 커버를 잘해야 됩니다. 네, 엘리아 선수는 지난 경기에 골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상대는 경기를 쉽게 푸는 거죠. 네. 그만큼 또 불러내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방에 있는 반방이라든가 발이 빠른 부디를 이용하기 위한 네, 지금 엘리아 선수죠. 김진규와 지금 이훈재가 호흡이 정확하게 지금 제대로 맞지 않았는데 그 틈을 파고들었던 엘리아입니다. 엘리아 선수는 특히나 사우디전에서 한 골을 득점했었을 당시 노련하게 골키퍼까지 제치는 비교적 스피드는 느리나 재간이 있는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의 던지기 공격 잘 돌려놨어요. 나왔습니다. 그렇죠. 돌아서면서 먼저 잡아내는 인도네시아. 다시 잘라내고 김정우 공을 던져서 슬라이딩 태클 밀고 들어갑니다. 입술이 나가는군요. 네. 라인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손대호 선수의 모습 네, 괜찮아요. 보기 손대호 좋았습니다. 성남이라에서는 손대호 김상식 미드필드를 같이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호흡은 잘 맞는 손흡의 지간입니다. 지금 엘리의 선수를 유독이 좀 자주 보여주는 이유가 엘리의 저런 득점했던 부분 때문에 자주 엘리를 비춰주는 상황이 나오고 있네요. 네. 여기서 서로 간에 커버 프레이는 볼 위주보다는 사람 위주로 막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중앙에서 볼 빼내서 공격 전환, 뒤에서 슬라이딩 태클. 여기서 휘슬을 불지 않았는데요. 네, 상대는 빠른 편이에요. 네,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중앙처럼 밀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살려내고 두 명 에어싸면서 넘어졌습니다. 프리킥 했어요. 좋은 프리킥. 위치입니다. 이천수 저항시킬 필요 없어요. 이천수 참아줘야 됩니다. 네. 오늘의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참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과거에도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격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 대표 선수들을 많이 피해를 입히기도 했었고 부상을 입히기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우리를 자극시켜서 일부러 경기의 흐름을 깨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네. 지난 1995년 지난 올림픽 예선 때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 선수들 부상을 입어서 뭐 수술하는, 네. 수술하는 경우도 생겼을 정도로 상대를 거칠게 만들었던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아무래도 실력적으로 봐서 떨어진다는 부분을 저런 식으로 이제 커버하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자, 쉴드 주심이 일단
주의를 주고요. 어쨌든 아주 좋은 지점에서의 프리킥을 우리가 얻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먼저 선취 득점을 해놓고 상대의 바쁜 마음을 역으로 이용한다면 우리로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천수의 오른발 직접 차기에도 아주 참 좋은 거리. 최송 선수가 그 옆에 서 있고 이천수의 오른발 직접 감아서 올라갈 것인지. 마르크스 골키퍼의 타이밍만 우리가 좀 바꿔놓는다면은 네. 쉬 득점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자 이천수가 전방을 살피고 자 이천수 준비합니다. 경기를 치러본 각자 그대로 슛. 네, 다시 나갔다 주는군요. 네. 일단 시도 자체 굉장히 좋았어요. 뭐 프리킥에서는 성공 확률이 비교적 높은 이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매 경기 프리킥이 얻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감을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야죠. 단 마르크스 골키퍼를 오늘 선발로 투입한 것은 아마도 신장이 좀 더 좋다는 것이 이반 콜레프 감독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중앙에 더 빗든 볼 헤딩 손대어 밀어줍니다. 다시 조재진 쪽.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이 미드필드 진영에서 빠른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오른쪽 측면에서 엘리에 반칙. 인도네시아는 승점이 3점이기 때문에 최소한 비김 이상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요. 우리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경기를 지연시키는 쪽으로 굳어져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자 엘리에가 경고를 받았는데요. 그렇죠. 시작하면서부터 엘리에 경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득입니다. 네, 엘리에 선수가 이미 경고가 하나 있기 때문에 경고가 지금 두 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엘리에 선수는 이제 8강에 진출을 하더라도 경기를 못 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으로 볼이 넘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공격 뒤로 내주고 천천히 수비를 조금 끌어내는데요. 패스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상식. 자, 우리는 백패스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특히나 백패스보다는 오히려 이대로 월패스라든가 개인 돌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과감하게 한번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업사이드가 선언이 됩니다. 네, 여기서 전방으로 한 번에 넘어갔는데요. 상대는 나오죠? 좋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걸릴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상대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뒷공간을 뛰지 않고 머리를 쓰겠다는 그런 계산인데 그것을 역으로만 이용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라인 벗어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우리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두 골 이상차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기입니다. 오범석, 김정우 그리고 이천수로 이어지는 우측 날개 쪽은 비교적 그 감각 있는 선수들이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다면 네. 우측에 대한 공격의 성공률은 비교적 높으리라는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업사이드가 또 선언이 됐는데요. 애매한 휘슬이 오늘 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미리 생각을 한다면 네. 자 뒤에 있다가 나왔다는 것이죠. 김치우. 자 조재진이 좀 더 좌우로 따라갑니다.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자 김정우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파울 낼 필요 없죠. 그렇죠. 자, 끊어내고 손대호. 왼쪽 측면 뒤로 내줬습니다. 김치우. 김진규. 자, 중앙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떨어지는 헤딩. 볼은 잡아내줘야 돼요. 다시 흘러나온 볼 길게 걷어낸 인도네시아. 다시 중간 차단. 헤딩 넘어갔습니다. 자, 뒤쪽 돌아가죠. 그렇죠. 차였습니다. 그렇죠. 슛! 펀치! 다시 한 번! 바로 때려야죠! 이것이 못 맞고 나오는군요. 수비에 걸리고 맙니다. 좋은 찬스. 자, 하지만 분위기 좋습니다. 이 분위기 계속 살려야 됩니다. 상대는 지금 숫자적으로 밑으로 내려서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공격의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역습 시도하는 인도네시아. 자, 왼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수비가 한 발 앞서서 따라가는데요. 아, 부디는 빨라요. 네. 좀 더 우리가 볼 처리 빨리 해줘야 됩니다. 중간 차단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암순이 밀어줍니다. 아, 중앙 쪽 엘리 돌아서면서 앞으로 밀어주고 정면 쪽 흘러나온 볼 슛! 약했습니다. 15번의 피르만이죠? 피르만. 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김정우 선수의 자리에 해당하는 선수인데 공격적인 마무리가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아, 빠져들어가 상당히 네. 좋았고요. 슈팅까지 잘 연결됐고 다시 한번 왼발 슈팅. 조재진이 옆으로 잘라줬거든요. 자, 이걸 한번 오른발. 욕심을 부려봤죠. 잘했습니다. 최성국이 오른쪽으로 자리하면서 위치 변화를 가져가 봤었던 대한민국 마르쿠스 골키퍼 오늘 선발 출장을 했는데요. 자, 일단 위기를 한 번은 잘 넘어갔습니다. 특히나 인도네시아는 측면 크로싱에 의한 실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측면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경기장을 좀 넓게 쓰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네. 아, 지금 같은 시간에 사우디와 바레인이 팔링방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아직 0대 0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던지기 공격. 네. 중앙에서 볼 빼내고 인도네시아. 넘어졌는데 볼 그렇죠. 냈습니다. 김정우가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네, 조금 애매하게 맞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대는 역습을 나오는 것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생각이 네. 절대적인 경기입니다. 자, 만방 쪽으로 합니다. 만방 오버 패스. 일단 잡아놓고 수비가 잘 처리했습니다. 한국이 꼭 이겨야 되고 다득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역으로 이용하겠다는 이반 컬레프 감독의 작전이 어렴풋이 자꾸 이제 비춰지는 그런 경기, 공격 형태입니다. 네. 헤딩. 0대0 득점 없는 가운데 시간은 이제 10분이 지났죠. 10분을 넘어선 상황. 베어백 감독, 오늘 경기는 반드시 좀 승리를 거두고 6골 이상 차 8강 진출을 이뤄내야 되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베어백 감독입니다. 선수들을 질타하기보다는 선수들을 격려하는 식의 자주 그 독려를 하는 그런 멘트가 있어주는 것도 선수들의 발걸음을 한 번 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되곤 네. 합니다. 자, 마마 헤딩 수도 실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윤재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줬습니다. 지금 바운드가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양잔디로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만은 경기장이 아직 뿌리가 내려서 그렇지 않은지 지금 컨트롤이 다소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떨궈놓고 이천수 수비가 먼저 따내서 전진 패스. 자, 손대호 패스미스. 측면을 확실히 봤었어야죠. 앞으로 찔러줍니다만 다시 우리 선수가 먼저 따내고 김치우 살짝 내리고 김상식. 자, 손대호가 앞으로 밀어줍니다. 김정우에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시스템 플레이를 주로 하고 고정적인 포지션에서 한다는 것을 네. 알고 있죠. 자, 측면 밀고 올라옵니다. 기다려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크로스 코너킥. 우리가 기다려줌으로써 상대는 자신의 편이 와주기를 기다리다 보면 각도상으로 훨씬 우리가 수비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됩니다. 리드완이 공격까지 가담해봤던 인도네시아. 왼쪽에서는 리드완 선수, 오른쪽에서는 리카르도 선수가 때때로 카운터 태킹, 즉 역습을 이제 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우리는 그때에 상대편의 좌우 뒷공간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피르만이 코너킥, 반방의 별명이 헤딩 킬러거든요. 조심해야겠습니다. 낮게 깔려서 왔는데 우리 맞고 처진 볼. 중앙쪽 그대로 중거리 슛. 네. 벗어납니다. 리드완. 일부 팬들은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두려워했는가 라는 얘기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인도네시아는 상당히 리그가 정착화되는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경기력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리가 인도네시아에는 매경기 3만 명 정도가 운집하는 아주 좋은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윤재 골키퍼의 골킥. 자, 길게 내찬 것. 전반을 밀어주고 그렇죠. 중간 차단. 자, 접근해줘야죠. 저것이 이제 또 뒤로 나가면 오히려 너무 초평일적으로 네. 같은 양식이 돼요. 자, 김상진 이번에 잘 돌아섰고요. 오른쪽 측면으로 내줍니다. 오범석. 다시 이어받는 오범석. 이런 분위기를 상대편들이 역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몇 번 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헤딩 툭 밀어놓고 김진규 이번에 앞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대회 직전에 조금은 겸손한 경기를 치를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그동안 이제 월드컵에서의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추해볼 때는 동남아 국가보다는 우위했다는 건 틀림없는데 대신에 그것이 이제 역으로 나쁜 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겸손하게 게임을 뛴다면 오히려 우리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터치아웃. 우리 볼이 선언됩니다. 호주의 쉴드 주심. 아직까지 0대0.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중심적인 미드필더. 우리로 말하면 이제 프레임메이커에 해당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최성구. 아래까지 내려와서 다시 볼을 뒤쪽으로 내주고 오른쪽 측면으로 방향 전환했습니다. 전진 패스. 자, 1대1 경합시켜놨는데요. 하지만 한 발 앞서 괜찮아요. 빼앗기더라도 측면에서 빼앗기면 우리는 재차 에워쌀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다시 볼을 빼앗을 수가 있고 네. 거기서 공격이 시작된다면 측면 크로싱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죠. 네.
자, 지금 팔렘방 경기장에 펼쳐지는 사우디와 바레인의 네. 경기 1-0으로 지금 사우디가 한 골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조금은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네. 오히려 사우디가 승점 4점인데 이긴 팀이 이기고 결국 우리가 1위를 못한다면은 2위로서 우리가 오늘 이기면서 사우디 한국 순으로 진출하는 것도 가장 우리가 좋은 카드였었는데 네. 사우디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쪽 경기에서는 승부가 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우디가 이기면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은 역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럼요. 우리의 승리가 우선되는 전제하에서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사우디와 바레인의 경기는 1-0으로 사우디가 한 골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충돌이 네. 있었는데요. 지금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굉장히 격렬하게 네. 우리 선수들을 자극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마크 쉴드 주심. 카드를 아껴서는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최성국 자, 선수가 최성국 선수 좌우로 열심히 뛰어댕기는데 발을 계속 드네요. 네. 조금 뭐 그다지 깊은 태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이 장면은 좀 앞선 장면이고요. 그 다음 상황에서 네. 지금 또 최성국 선수에게 반칙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중계 화면이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네, 여기에서죠. 네. 이제 이 상황들 돌아서지 못하게 중심 발을 강하게 태클을 걸어서 실어 내보내겠다는 생각까지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는 60년대식 사고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파울은 즉각 경고매 퇴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저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보나리오에게 일단 주의를 주고 있는 쉴드 주심. 최성국 선수의 오늘 어떤 발빠른 개인기가 또 충분히 빛을 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베벡 감독의 머리 스타일이 좀 많이 흩날리고 있네요. 네, 자, 경고를 왜 안 주느냐 어필을 해보는 거죠. 네, 오늘은 핀 베벡 감독 굉장히 중요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놔야 됩니다. 자, 손을 떨궈놓고 다시 머리를 밀어내는 인도네시아. 자, 측면으로 터치아웃. 자, 상대는 역습을 이용하면서 틈틈이 이러한 측면 플레이에 있어서는 조금은 강하게 선수들 몸싸움을 하고 그러다 시간을 끌고 아웃 오브 플레이를 시간을 길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자, 길게 던졌고 헤딩 중앙으로 흘러나옵니다. 걷어낸 볼. 다시 러빙에서 앞으로 찔러줬습니다만은 자, 이럴 때 이 선수가 나오고 이 선에서 집투를 하고 최성국 변화가 있어야 돼요. 최성국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코너킥. 자, 우리가 주로 포지션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때로는 위치를 바꿔주기도 하고 너무 시스템 플레이에 의존하는 경기보다는 다양한 변화를 줬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때로는 감독이 원하긴 하지만 이기기 위해선 느끼는 건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선수들이 변화를 줘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코너킥 얻고 있는 대한민국 올라갔습니다. 뒤쪽에서 헤딩. 네, 라인 기가 드러졌네요. 네, 조금 길게 바짝 붙여봤던 대한민국 김상식 선수가 뒤로 돌아가면서 헤딩을 많이 노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선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쪽 앞에 쪽보다는 뒤쪽을 겨냥했었고 그것이 목표점은 잘 갔습니다만 조금 깊게 나갔습니다. 네, 0-0 아직까지 우리는 골을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팔렘방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우디와 바레인의 경기는 사우디가 1-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승리하고 또 우리가 승리한다면은 사우디와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비교적 이제 바레인하고 사우디가 경기에 좀 무승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우선은 경기 다시 한번 측면 최성국 밀고 들어옵니다. 오른쪽 방향 접고 프리킥. 네, 도왔죠. 자, 다양성이 있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점차 파울이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 페널티 에리 안쪽까지도 우리가 한번 섬세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네. 왼쪽에서의 최성 선수의 플레이가 조금씩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가 웬만하면 저지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발을 지났는데도 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페널티 에리 안에서 해본다면 우리는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벽을 쌓고 있는 인도네시아. 볼 앞에는 역시 이천수. 스코어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경기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상대편을 거꾸로 트리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임이네요. 페널티 에어리 안에 우리 선수들은 5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몸싸움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한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그것을 지금 쉴드 주심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포네리오 선수군요. 포네리오 선수와 지금 보이는 마르쿠스 골키퍼 두 선수가 기존의 선수를 하고 합세를 했는데 이 선수 톱즈가 올라갔습니다. 떨어지죠. 헤딩. 네. 아, 이런 거예요. 제가 게임을 뛰던 골키퍼와 교체로 들어온 경기 경험이 없는 골키퍼가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실수를 지적했던 건데 이 선수가 가볍게 툭 찍어 차지고요. 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나왔다가 놓치는 서로 간의 콤비네이션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집중력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네. 아, 김진규 선수의 네. 머리 맞았는데 김진규 준비가 조금 늦었어요. 그럼요. 항상 그 볼은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왼쪽 측면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땅볼로 전진 패스 끝까지 따라가서 아웃시켰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터치는 인도네시아 선수의 네. 발에 맞았다. 한국볼을 지적합니다. 오범석 선수가 오늘 오른쪽에서 수비를 잘 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디 선수와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인도네시아라고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정확히 판정을 했네요. 한국을 만나면 모든 나라들이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히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으로 바뀌게 되죠. 네. 부디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높이 솟구친 볼 오른쪽 측면으로 흘러나갑니다. 전혀 안정감보다는 걷어낸다는 그런 분위기. 자, 시간은 이제 22분을 네.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골이라는 것은 단 2, 3분에도 두세 골이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계속 잘 만드는 그런 아주 세밀함을 강조하고 싶네요. 헤딩 떨고 왔습니다. 왼쪽 측면. 아, 또 기가 올라갔어요. 옵사이드. 이청수. 조금은 옵사이드를 좀 예민하게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네요. 네. 오늘 부심은 이제 홍콩과 중국 부심들이 맡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동시선상에서 조금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부심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선수 그런 부분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쿠스 골키퍼 한 번에 전방으로 헤딩. 조재진 가슴으로 떨궈 놓고 자, 왼쪽 그렇죠, 측면으로 뒷공간. 차라리 저렇게 뒷공간을 이용해 주면 상대는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네. 자, 공격의 여력이 또 다시 한국 편이 됩니다. 다급하게 걷어냈던 인도네시아 리카르도. 자, 상대가 그만큼 이제 걷어낸다는 거죠. 한국에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세밀한 디테일의 강점이 필요합니다. 네. 툭 치면서 뒤로 돌아가는 순간 파울을 또 내게 돼요. 상대는 거칠게 되고 한국 것을 이용하면은 정확성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네. 있습니다. 자, 또 지금 시암술 손짓을 하죠. 경기 경험이 적은 선수들인 겁니다. 네. 자, 프리킥. 높이 솟구친 볼. 자, 오른쪽 측면에서 잡아냈습니다. 자, 돌아섰죠. 자, 오범석. 오범석. 네. 아, 또 파울이에요. 파울. 맞아요. 자, 시암술. 시암술은 거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부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 선수는 대부분 거칠어요. 그것은 경기 경험, 국제적인 경기 경험이 자기들 기준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열질의 샤프 선수인데요. 이런 것을 파울을 얻어내서 이것을 그다음에 골로 연결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네. 자, 다시 한번 좋은 지점에서의 프리킥. 이쯤 돼서 우리가 골이 좀 나올 시간이 이제 됐는데요. 자, 좋은 위치. 좀 더 골키퍼 앞쪽에 좀 깊이 들어가 있다가 네. 엑스체인지하는 것도 골키퍼 마르쿠스를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헤딩. 흘러나오죠. 거드립니다. 좀 더 준비해야 돼요. 네. 볼이 앞에 쪽보다는 지금 마르쿠스 골키퍼의 키를 의식해 좀 뒤쪽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갈 경우에 우리 선수들 지금 김상식 선수가 좌우 크게 돌아가거든요. 지금도 또 이제 김백 선수 앞에서 다시 한번 발을 맞고 나갔죠. 코너킥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좋은 찬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경기로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는 골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자, 최성구 올라갔습니다. 골키퍼 공중팀에서 마르쿠스 잡아냈습니다. 공격 전환하는 인도네시아. 자, 우리 이제 빨리 미드필드 수적으로 우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 찔러주고 패스미스. 상대가 페이스를 잃었네요. 네. 저것은 이제 한국팀을 지나치게 좀 의식한 그런 플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전에 보여줬던 인도네시아의 경기력이 우리를 맞아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바로 직전의 경기였었죠. 사우디와의 경기 때도 상당히 거칠게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측면 크로스 두 방에 두 골을 먹었거든요. 네. 우리 이제 그런 것을 역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네. 오버패스 한 번에 길게 전방으로
골키퍼 마르쿠스. 조금은 우리 미드필더를 거쳐가자. 근데 그 미드필더가 가운데 미드필더가 아니라 측면, 즉 오범석이나 때에 따라서 김치우 선수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가 좀 됐었으면 합니다. 9만여 명이 들어찬 자카르타 갤로라 붕카르노 경기장. 한 번도 8강 진출을 해보지 못했던 인도네시아. 다리 높았어요. 네. 자, 조재진 선수가 이제 모처럼 한번 측면으로도 움직여봤죠. 자,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 중앙 수비수를 끌고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됩니다. 물론 이제 포지션 가운데에서 잘 움직이는 거는 우리 미드필드가 상대를 절대적으로 압도할 때는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좌우 움직임도 또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망 이어봤습니다. 전진 패스 리카르도. 리카르도 자 중앙으로 돌아서고 자 엘리에 반칙. 네, 이전에 부심에 업사이드가 선언됐네요. 파울을 선언했죠. 네, 콜레프 주심. 콜레프 감독. 자, 여기서 앞서 있다가 다시 네, 들어왔습니다. 업사이드입니다. 맞습니다. 엘리에 선수가 업사이드 위치에 있다 나왔어요. 아, 분위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끌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업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을 때도 대비해서 자, 헤딩 한쪽 밀어놓고 다시 한번 네. 가슴으로 잡아냈습니다. 측면 밀고 들어갑니다. 볼 스톱. 자, 두 명이 에어싸면서 네. 코너킥 만들죠. 네, 네 오범석. 오른쪽에서 활발해요 역시. 그럼요. 1차전 때는 페널티킥을 허용했습니다만 오범석 선수는 상당히 발재간이 있는 선수예요. 특히나 그 포항에서의 플레이 시에도 놀라운 기량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핀베벡 감독 김치우와 오범석을 중요한 경기에서 스타팅으로 넣습니다. 자, 최성국의 코너킥 이번엔 뒤쪽으로 자 헤딩 다시 강민수 내놔요. 가슴을 잡고 돌아서 때려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 아쉽네요. 뒤에서 누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공간이 조금 확보가 돼 있었는데 자 역습으로 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이드로 몰아줘야 돼요. 네. 네. 자 사이드 쪽으로 일단 그럼요. 밀어내고 있습니다. 몰고 미드필드가 자 김치우 오범석 가고 중앙으로 땅볼 연결 잡아놓고 막아야 됩니다. 슛! 네.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상대가 노리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네, 엘리에 90분 동안에 몇 차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이 단 한 번의 공격에서의 뭔가 매끄럽지 못한 면이 이런 결정적인 위기까지 또 갔거든요. 꼭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할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이제 암초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항상 선수비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겨야 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위기를 잘 모면하는 대한민국 엘리에 워낙 그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네.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자 중앙 쪽으로 자 이천수 첫 번째 터치가 조금 강했습니다. 잠수리 왼쪽 측면으로 인도네시아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연에 방지해야죠. 그렇죠. 지금 뭐 장내의 카메라 웍도 경기 위주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선수들 위주로 네. 좀 흐름이 자꾸 잡혀가는 자 일단 중간 차단 잘했습니다. 자 이천수 놔줘야죠. 슬쩍 내주고 자 최성국 잡기 직전에 다시 최성국 볼단했습니다. 왼쪽에 그렇죠. 이천수 자 이천수 한번 제쳐두고 자 볼스톱 잠스리볼을 따내네요. 나오는군요. 자 다시 한번 역습 시도하는 인도네시아 먼저 잘 끊어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톡톡톡 역으로 이용해야 돼요. 네. 인도네시아 선수 맞고 터치아웃.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영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수들도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오늘을 축제일로 만들려는 그런 의지가 아주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일 전에 이반 콜레포 감독은 이제 생일이었었는데요. 자 오른쪽 측면으로 잘 밀어주고 업사이드 아닙니다. 볼 잡아놓고 1대1 좋아요. 툭 쳐놓고 네. 코너킥. 이렇게 마무리를 확실하게 저어줘야죠. 오케이, 서서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부분들에요. 상대가 돌아선 다음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준비가 미리 좀 잘 됐다는 거죠. 네. 자 조재진의 한번 헤딩을 충분히 활용해보는 그런 작전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헤딩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에게 오늘은 화려한 올라갑니다. 뒤에서 헤딩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볼 잡고 빠르게 그렇죠. 자 역습 시도 하지만 끝까지 따라가서
다행입니다. 볼 뒤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자, 우리 볼이 선언되죠. 엘리에. 엘리에 반칙. 좋아요. 김치 선수가 이천수죠? 네. 자, 이천수로 했었고 수비까지도 끝까지 따라가서 뒤에서 몸을 잡아당기고 말았던 엘리에. 엘리에 선수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에요. 다만 몸 동작이 좀 빠른 선수입니다. 자, 문전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헤딩. 조재진의 머리에까지는 계속 맞는데 낙하지점을 정확하게 골라놓는 네. 그런 조금은 더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0대0 아직까지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 팔렘방 경기장에서는 1대0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승리하고 또 우리가 승리한다면 사우디와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중동 국가 간에는 서로 간에 목표가 같이 올라가기 위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려도 했었습니다. 네, 슬쩍 밀어넣고 8대 1 근처에서 다시 한번 잘 걷어냈습니다. 김진규. 수비만큼은 좀 냉정하게 경기를 잘 치러야 됩니다. 김진규 선수. 네. 자, 측면. 자, 크로스 반대쪽 선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크로스가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보고 논다기보다는 일단은 제쳤기 때문에 빨리 올리겠다는 그런 정도의 크로싱입니다. 네. 엘리에. 엘리에가 공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우리로 말하면은 좌우에 이천수 최종 선수가 스피드를 이용하는 그런 플레이라면 지금 엘리에 선수는 좀 더 그 타이밍을 이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0대0. 자, 같은 흐름으로 같은 리듬으로 우리 선수들 11명이 같이 쫙 리듬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미 이게 돌리고 스토링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서서히 상대로서도 조여 들어오는 것을 아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같이 움직여주고 시야권에서 벗어나는 패스가 나와줘야 돼요. 네. 자, 패스 미스. 엘리에 잡고 슬쩍 밀어주고 미드필드 진영에서 마만 차리스. 자기 진영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두 팀 모두 쉽사리 골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네. 모처럼 이제 우측 수비수인 리카르도 선수가 미드필드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공격 가담을 보였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좀 끄집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방 혼자만이 전방에 포진해 있을 뿐 미드필드에 다섯 명을 두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섯 번 왼쪽 잘 봤습니다. 따라가면서 볼 스톱. 돌아서야죠. 돌아서서 한번 과감하게 해볼 필요 있어요. 조재진. 조재진. 이천수. 이천수 중앙 쪽으로. 다시 이천수. 볼 살아있습니다. 이천수. 이천수 흘려줬습니다. 슛! 골! 김정우! 김정우 선취골! 김정우 1대0 앞서는 대한민국. 그렇죠. 김정우의 선취골이 나왔습니다. 네, 김정우 선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 이천수가 그 전에 3명 4명을 제치면서 놔주는 것이 수비수를 흔들었고 몸에 맞으면서 굴절이 됐네요. 네, 김정우 아주 잘 찼습니다. 아, 이천수의 돌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요. 저렇게 자, 여기... 밀집될수록 오히려 그것은 수비수에게는 네. 또 굴절 각도라는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김정우의 슈팅 한 방이 네. 아주 깨끗하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1대0.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돌파력. 거기에 김정우의 마무리. 네. 아주 멋진 슈팅. 1대0 앞서는 대한민국. 빈베어백 흐트러진 머리만큼이나 오늘 아주 정신이 강하게 표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분위기를요. 우리가 이전 경기에서 한 골을 먼저 얻고 나서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럼요. 그런 걸 또 유념해야죠. 자, 이제는 냉정하게 계속 정교함이 필요한 그런 게임입니다. 네. 전반 34분 대한민국 김정우 선제골. 그렇죠. 자, 측면 다시 김치우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아,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볼 살려내고 오늘 있는 오늘 이천수가 한국. 좌우로 아주 역할을 잘해주고 있네요. 자, 최성국. 최성국 툭 찍어서 정면 헤딩. 멀리 걷어내는 인도네시아. 자, 가슴으로 떨궈놓고 이 분위기를 다시 조금 더 살려서 한 골을 우리가 더 또 만들어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김상식 손대호가 비교적 그 볼 스토링 능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게임의 완급 조절을 좀 더 살려나갈 수 있도록
집중력을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곳 자카르타 갤로라 풍카르노 스타디움 순식간에 지금 아주 고요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전방으로 자, 헤딩 흘러나왔습니다. 이천수. 이천수 이제는 순간 스피드 조절. 네, 그렇죠. 이천수 다시 한번 돌파. 그렇죠. 왼쪽 측면 밀고 들어갑니다. 크로스. 네, 크로스. 오케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아웃오프레이가 됐을 때는 호흡을 충분히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볼을 잡았을 때는 마무리를 정교하게 만들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으면서 코너킥이 아닌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8렌방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우디와 바레인의 경기, 계속해서 1대0으로 사우디가 앞서 있는 가운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대한민국이 승리를 한다면 두 팀이 8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기량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팀이죠. 네. 그러나 이제 홈팀이라는 것 때문에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선수들 지금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뒤쪽에서 천천히 볼을 돌리다가 헤딩, 속구친 볼, 자, 김정우. 볼 점유율이 50-50. 프리킥. 그렇죠. 같은 50%라도 경기의 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자, 최성국, 이천수, 김상식. 한 골 더 앞서가는 게 완벽하게 길을 꺾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 선수들 지금 상당히 지쳐있는 모습을 포나르 선수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32년 동안 대한민국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던 인도네시아. 거리가 좀 멀죠? 거쳐가겠죠. 툭 찍어서 반대쪽으로 올라갑니다. 헤딩! 아, 이게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김상식의 헤딩. 건너갔었어야 돼요. 아, 아쉽네요. 이번에 맞아요. 완벽하게 수비들이 실수를 그렇죠? 범했는데요. 자, 수비가 나오면서 없앤 트랩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했는데. 네. 이것은 한 번만 건너갔다면 우리 공격수 3명이에요. 네. 아, 결정적인 좋은 찬스. 아,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럼요. 우리에게 강한 것보다 이성적인 플레이가 오늘은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자, 한 골 내줬기 때문에 파울 수비시에서는 파울 조심하고요. 네. 인도네시아도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현재까지는 모든 점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기고 있죠.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가장 좋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김정우 선수가 지난 경기 패스 미스 때문에 또 마음고생했거든요. 네. 자, 이천수 좌우 지그재그, 여기에서 김정우의 빨래줄 같은 슈팅이 최근에 볼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맞아도 네. 그대로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 코스를 별로 이탈하지 않는 그런 좋은 슈팅들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른쪽 측면 1대0 앞서가고 있는 대한민국. 휘슬. 최성국이 잡아서 파울을 주죠. 김정우 선수. 자, 오늘 여백 감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용이 됐는데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아주 멋진 선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버패스 헤딩. 자,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자기진영. 뒤쪽으로 볼을 돌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주고 샴술 샤리스. 김두현, 마마. 김상식 카드가 2차전이었다면 오늘 3차전은 아마도 이제 손대호, 김상식의 수비라인에 김정우의 카드인데요.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잘 걷어냈어요. 뒤쪽에서 샴술. 호나류가 뒤로 연결. 다소 이제 상대가 조금은 강하게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하죠. 네. 자, 이때는 우리가 역을 이용하겠다는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것이 좀 벤치에서도 나가야 되고 팀내 네. 주장이라고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전폭적으로 수비를 펼치면서 공격권을 뺏어왔습니다. 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경기가 안 풀리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관중과 성원이 선수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 심리적으로 다 꿰뚫고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아, 걷는 순간에 김정우의 발바닥이 시암술의 발등을 밟는 상황이 됐네요. 네. 네. 자,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던지기 공격. 1대 0 앞서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 전반전이 마무리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전반전. 김정우의 순칙골로 1대 0 앞서 있습니다. 자, 다시금 상대가 강하게 그 뭔가 도전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는 그 뒷공간, 가운데가 아닌 좌우 뒤쪽을 이용해 준다면 훨씬 더 상대로서는
크게 흔들릴 겁니다. 네, 이 선수가 많이 내려와서 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할 듯. 자, 김진규. 축구 경기가 가끔 이제 전쟁과도 비교를 많이 하는 것이 전술 전략이 참 그 대비 진영 만드는 게 네. 비슷하거든요. 강민수의 오버패스 좀 길었습니다. 강민수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여요. 강민수 데뷔전 대표팀에서 4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네. 다소 이제 조금 안정감을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나 항상 김진규 선수가 또는 이훈재 골키퍼가 좀 더 컨트롤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네. 자, 전반 이제 5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 일단 지금까지는 수비가 차근차근 잘 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볼이 선언됩니다. 이훈재 골키퍼 길게 내쳤습니다. 파울 수가 10개와 4개 그만큼 인도네시아가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만은 한국으로서는 그것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냈어요. 네. 그 결과가 1대0을 만들어냈고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어떤 패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박자가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럼요. 1차전, 2차전 때와는 또 다른 한국이 강적은 강적이구나 하는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측면에서 김치우의 던지기 공격. 툭 치고 짜주면서 김상식 전방으로 옵사이드. 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네, 좀 괜찮아요. 두드리고요. 뭐 한 번 뚫리면 바로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업사이드 트랩은 작전입니다. 그리고 경기의 운영의 한 몫을 충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상대는 심리적으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치명적으로 안배를 한다는 느낌 들면 오히려 그것이 허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리카르도의 전지 패스. 자, 측면 빠져나옵니다. 슬라이딩 태클 좋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자, 볼은 살아있습니다. 네. 코너킥. 엘리에. 김진규 몸을 던져서 일단 걷어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우리 선수들 위기 관리 능력을 이제 보여줘야 되고요. 상대로서는 많은 선수들이 투입되겠죠. 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헤딩. 네, 머리채널 맞지 않습니다. 같이만 떠주면 정확한 헤딩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네. 반방. 유학파라고도 얘기는 합니다만 네덜란드 3부 리그에서도 경기를 치렀고 해외에서만 부른다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가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 그다지 높은 수준으로 비춰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도 반방이 지금 많이 화면에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우리 선수들이 일단 반방은 잘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대통령의 모습이 침통한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전반을 잘 마무리하고 일단 경기를 잘 끌어가야 되는 대한민국. 리드완이죠. 리드완의 스로잉. 자, 이제 줄 곳을 찾는데 선수들이 자 이제 사인이 들어갔고요. 자, 길게 던졌습니다. 돌아서면서 우리가 먼저 따라갑니다. 볼 잘 지켜냈습니다. 네. 오범석. 오범석이 역시 재치가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느껴집니다. 그럼요. 수비 시에는 상당히 재치가 있고 오히려 순발력도 강하고 근성도 있어요. 그러나 국내 리그에서도 보면은 전방에 나갔을 때 빼앗기면은 거기서 이제 파울로 끊어놓고 나오던 습관이 사실 지난번 1대 싸움에서 좀 보여줬다는 그런 좀 지적을 하고 싶네요. 네. 자, 골키퍼 이훈재 조금 빨리 차라는 주심의 맞습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훈재 선수 팀의 리더죠. 네. 오히려 골키퍼가 조금 그 시간을 번다는 그런 느낌이 가져지면 전체 선수들이 좀 깔아앉을 수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빠져나옵니다. 반치. 최성국. 최성국이 평가전 때 굉장히 좋았다가 여기 와서 조금 주춤했는데 오늘은 상당히 다시 기량이 회복이 됐네요. 맞아요. 선수들에게는 그 리듬이 있거든요. 최성국 선수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큰 도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문전으로 다시 자, 조대진의 머리죠. 자, 조대진의 머리 헤딩. 자, 중앙에서 떨고 났습니다. 가슴으로 툭 쳐놓고 석고신 볼. 자, 네, 1대 4 찼어요. 자, 이제 정확히 골라놓기. 다시 문전 올라갑니다. 슛. 아, 약해요. 네. 네. 자, 자, 팔렘방 경기장에서 사우디가 또 한 골을 넣었군요. 넣었다는 소식이 들어오는데요. 네, 2대 0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희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사우디는 이기는 걸로 봤을 때 승점 7점이 되고 네. 한국은 4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 1위, 2위가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싶진 않았는데 네. 자, 2분을 더 주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 가운데 우리에게 최악은 역시 사우디와 바레인이 비기는 승부가 거. 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것만큼은 참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순조나섰는데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우디가 차라리 이기는 것 쪽으로 잘 돼가고 네. 있네요. 어쨌든 사우디가 두 골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심적으로 사우디를 더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진패스 헤딩 가슴으로 객관적인 전력만 보더라도 바렌이 사우디 높이 넣어요. 자 중앙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자 개인기가 좋습니다. 아 일단 수비 그렇죠. 좋고요. 자 샴출 다시 중앙으로 주고 다시 이어받고 아 짧은 패스 연결이 괜찮네요. 자 측면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앞에 수비 서줍니다. 두 선 사이 빠져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다시 걷어냈습니다. 네. 역시 개인기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피르만 같은 선수들은 플레이메이커로서 경기를 잘 또 조율을 해주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입니다. 오늘 우리 선수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교한 플레이. 이것이 오늘의 저는 최대 과제입니다. 아, 자, 글쎄 올리지 않았고요. 측면을 빼줍니다. 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중앙쪽으로. 그렇죠. 아,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괜찮아요. 기다려준다는 것은 골키퍼와 네. 각도를 배분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꼭 당황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자, 자체 두고 자 역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 들어옵니다. 우리 선수 두 명의 옆쪽으로 빠져 들어오고 상황 같았는데요. 자, 제쳐 두고 네. 자, 휘슬이 아 울리지가 않습니까? 아, 휘슬 울렸군요. 자, 휘슬 울렸습니다. 경고. 경고가 주어지죠. 네, 지금은 결정적인 찬스를 우리가 가져갈 그렇습니다. 수 있었는데요. 아, 위기 뒤에 어쨌든 찬스로 잘 이어갔네요. 항상 그 위기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회는 오거든요. 네. 자, 여기서 최성국. 네, 자리가 완전히 추석국 선수를 걷어넘기는군요. 네, 6번 차리스. 팀 내에서 중앙수비 중에 키가 크고 상당히 그 저돌적인 면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역으로 이용만 잘하면 우리에게는 득이 될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네, 차리스 경고. 최성국의 오늘 발빠른 움직임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을 한 골 더 넣고 마무리한다면 더없이 좋겠는데요. 그럼요. 한국으로서는 충분히 지금 이런 상승세 때 골을 마무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선수 직접 찰 것이냐 거쳐갈 것이냐를 네. 골라보고 있죠. 이 자, 선수 이 선수 슛! 아, 직접 찼네요. 수비 경맞고 수비수가 볼에 맞고 지금 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일어났습니다. 네, 엘리에 군요. 어쨌든 엘리에를 통한 공격이 지금 두 번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팀 내에서는 엘리에 선수가 가장 기능이 좋은 선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쉴드 주심의 전반전 끝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1대0 김정우 선수의 선취골로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계방송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자카르타 갤러라 분카르노 스타디움입니다. 지치시죠? 활력 발휘요. 쿠파스. 야크르트. 최고의 축구 팀들처럼 ING만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팀워크는 은행, 보험, 자산 운용에서 당신께 성공의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ING는 당신과 한 팀입니다. 그런 억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억지라니요. 아, 이 사람 참. 아, 이 사람이라니. 아, 당신 몇 살이에요? 당신은 몇 살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 이봐. 나보다 한 살 아래잖아. 필요할 땐 바로바로. 네. 국전화 있어요. 국제전화 해봤어요. 00700 안 눌렀죠? 밖에서 눌렀는데. 밖에서만. 집에서는. 대충 누르고. 집전화 증후군 같지? 네. 00700에 58% 더 저렴한데? 다음 주. 집전화. 00700. 아. 까만 콩. 까만 콩. 몸에 좋은 까만 콩. 와우. 아시나요? AIG는 맨유를 후원하는 세계적인 보험사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한국 AIG 생명에는 6,000명의 AIG 마스터 플래너가 있습니다. 보험에서 투자까지 AIG 마스터 플래너. 어? 종이 왜 울어? 다 틀렸대? 아니, 하나. 어? 난 다섯 개 틀렸는데.
나 잘했지? 훈이 엄마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또 하나의 가족. 7시 거예요. 쇼를 하면 영화 티켓이 공짜. 이 쇼가 아닌가? 쇼를 하라. 쇼. Somewhere closer I can hear the wedding god. Won't you marry me? 사랑을 코앞으로 애니콜에서 만나다. My stage. 애니콜 3.5. 내 컴퓨터까지 100%. 어? 정성도 진정 몰랐네. 지금 메가패스에 가입하면 HP PC가 최고 40% 할인. 새 컴퓨터까지 100% 광. FTTH 메가패스. 한 달 생활비를 옷 한 벌에 쓰신다. 평생 사치를 모르던 엄마가 딸이 결혼을 한다고.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삼성. 아우, 야, 이거 신라면보다 맛있는데? 응? 그거 신라면이야. 그렇다, 역시 신라면이다. 농심 신라면. 마연이. 연이는 10년 된 나의 지인이죠. 창 어때? 벽지는 마루랑 잘 어울리지. 인테리어 좋은데 누구 감각? 지인. 지인. 몸에 욕심나면 17차로 오라. 몸이 가벼워지는 시간 17차. 누가 명차와 함께 달리는가. 킥스 프라임. 국내 출고시 모든 BMW는 킥스 프라임을 선택합니다. 명차를 위한 휘발유 킥스 프라임. 조재현, 신협과 손잡다. 안되긴 신협에선 되는구만. 신협 대출과 상의하세요. 당신의 열정도 우리에겐 신용입니다. 신협. 디자인 디자인 기아. 한 번요. 야근이네. 나 먼저 퇴근한다. 우리 산 나밖에 없지. 그래, 박카스. 카드 혜택에서 은행 혜택까지 누리고 또 누리세요. 우리 은행 우리 브이 카드. 3천만인 보장보험이요?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장보험이죠. 저도 3천만인 농협보험에 가입했어요.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보험. 보험은 농협보험입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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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달라. 내가 타는 차가 바로 그 차. New Street Icon, I-30.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에서 여객기가 착륙 도중 해주로에서 이탈해 화물 창고를 들이받아 폭발했습니다. 탑승객 전원을 포함해 2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대장균에 오염된 지하수물로 만든 불량 얼음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음식점 등에 대량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조와 유통 과정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미국 내 외국인 음주 사고가 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비자 발급받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서 뵙겠습니다. 네, 아시안컵 예선 3차, 아시안컵 예선 3차전 경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가장 바라던 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들 바늘구멍보다 작다, 이렇게 확률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 바늘구멍에 지금 실을 허리띠까지 꼈습니다. 네. 일단, 사우디가 앞서가고 있고요. 또 우리 네. 대표팀도 인도네시아를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경기가 끝나게 되면 드디어 8강에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네. 좋은 흐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반전 경기 분석을 좀 보시면서 전반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점유율은 갔네요. 네, 그렇죠. 인도네시아 선수들도 뭐 미드필더 쪽에서부터 아주 거친 플레이를 통해서 점유율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우리와 같고요. 일단 슈팅 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파울이 인도네시아가 많습니다. 상당히 거친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좀 고전을 했었던 네. 전반전이었죠. 부상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옵사이드도 한국 선수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일단 옵사이드가 많다 하더라도 그 뒷공간이 한번 뚫리게 되면 바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적인 시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전반전이 끝났고요. 후반 45분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멋진 모습 그리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전반전 선수들의 하이라이트 장면 보시면서 후반전 응원을 준비하시죠. 다시 흘러나온 볼 길게 걷어낸 인도네시아. 다시 중간 차단. 어, 헤딩 넘어갔습니다. 자, 뒤쪽 돌아가죠. 그렇죠. 그렇죠. 슛! 펀치! 다시 한 번! 발때려야죠! 이것이 못 맞고 나오는군요. 수비에 걸리고 맙니다. 아, 좋은 찬스. 자, 하지만 분위기. 골고, 미드필더가 자, 김치우. 오범석하고. 중으로 땅볼 연결. 잡아놓고. 막아야 됩니다. 슛! 어,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상대가 노리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이천수. 이천수. 중앙 쪽으로. 다시 이천수. 볼 살아있습니다. 이천수. 이천수 흘려줬습니다. 슛! 골! 김정우 선취골! 자, 이천수가 그 전에 3명, 4명을 제치면서 놔주는 것이 수비수를 흔들었고 아, 몸에 잘쳤네요. 맞으면서 굴절이 됐네요. 네, 김정우 아주 잘 쳤습니다. 아, 이천수의 돌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요. 저렇게 자, 여기... 밀집될수록 오히려 그것이 거리가 좀 멀죠? 거쳐가겠죠. 툭 찍어서 반대쪽으로 올라갑니다. 헤딩! 아! 이게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김상식의 헤딩. 아주 정교한 플레이. 이것이 오늘의 저는 최대 과제입니다. 아, 자, 미스 올리지 않았고요. 친구를 빼줍니다. 아, 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중앙 쪽으로. 아,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다려준다는 것은 골키퍼와 네. 각도를 배분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거칠게 가라. 향이 살아있다. 바이 카페라떼 The original German Volkswagen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파라과이, 이스라엘, 필리핀, 홍아리, 호주, 캐나다, 슬로베니아, 태국, 중국, 이라크, 일본, 터키, 드란다, 아이네데, 마모, 노르웨이, 체코, 불가리아, 마코, 앙고라, 프랑스 중 110번째 나라 주세요. 쇼를 하면 110개국 로밍 체험이 공짜. 쇼를 하라 쇼. 우리는 달려야 해. 그 누구도 막지 못해. 닭달리자 닭달리자 이 야채도 닭달리자 우리의 명작 텐더그릴 치킨버거 우체국 예금 보험이 들려드리는 부자 되는 습관. 아셨죠? 우체국 예금 보험. 아우, 야, 이거 신라면보다 맛있는데? 응? 그거 신라면이야. 그렇다. 역시 신라면이다. 농심 신라면. 에너지. 카드 몇 년 써봤나? 포인트는 몇 번 써보셨는데요? 쌓기만 하면 뭐예요? 써야지. 이젠 롯데카드 쓰세요. 포인트 쓰러 갑시다. 롯데포인트. 좋은 페인트는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페인트. KCC 페인트. 그녀와 부딪혔다면 그녀에게 따지지 말라. 다 알아서 해주는 High Class High Car. 뷰티풀 이노베이션 Kerasys Oriental Premium. 매직 키패드.
세상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 그리고 힐스테이트에 사는 것. 당신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집에 담고 싶은 모든 가치. 힐스테이트. 조인성. 넌 물만 먹고 사는 2% 부족할 때. 오늘 당신의 학생이 중요한 계약을 따냈습니다. 당신이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삼성. 너 001이지? 아니. 001이 아니면 바꿔라. 국제전화 만원에 100분. 마음껏 걸어라. 국제전화 001.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으로 오세요. 빈정이는 사고 풍기 넘넘 맞지. 백화점에 할인점에 홈쇼핑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고민 중이지. 고민할 필요 없지. LG 스타일 카드가 있지. 하! 거침없이 느려라. 천만인의 특권 LG 카드. 빈 거 이제 끝으로. 좋았어. 그래 그래 그래. 빈 게 좋아. 빈 게 좋아. 좋았어 좋았어. 자자자자자자. 아아 이런 테트리스 DS. 선배님이 하세요. 아, 상 받은 도현 씨가 먼저 하지. 같이 할까요? 네. 하나 대투증권 HFG IB 증권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증권의 전문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나 금융그룹. 오랜만에 휴식, 이 자유, 그리고 바람은 지금 피오르드의 서사시. 세계가 사랑하는 바람, 휘센. 여기는 다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갤로라 붕카르노 스타디움입니다. 대한민국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인도네시아와의 경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전 김정우 선수의 선취골로 1-0으로 앞선 가운데 이제 잠시 뒤에 후반이 진영이 바뀌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1-0의 점수. 우리가 앞서가는 상황입니다만은 자, 바로 이 장면, 지금 골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천 선수의 돌파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김정우 선수의 마무리 한 방 역시 깨끗했습니다. 주 포지션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흔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일단은 상대편이 흐트러지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이제 그 틈을 노려서 골로 연결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골은 이전 경기의 경험을 비춰봐서도 여전히 불안한 리드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우디가 또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긴다는 부분이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의 과제는 반드시 정교함을 단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한민국이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 90분을 향해서 가는 경기. 상당히 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자, 볼 빼내고 들어가는 상황. 반칙. 아,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였는데 반칙으로 끊고 마는 6번 차리스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대편 벤치에서는 기왕의 상대가 들어오는 것은 끊으려면 확실하게 끊어라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네. 위험지역까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김정우 선수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한 방을 보여줬었던 김정우 선수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선수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상대가 저렇게 끊으려고 할 때 그것을 한 번만 좀 넘어주자. 파울로 당하지 말고 그러면 기회는 더 큰 기회가 생깁니다. 자, 김상식 왼발로 자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헤딩! 넘어가네요. 그냥 건드리고 맙니다. 강민수 세트피스 상황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는 강민수 선수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강민수의 머리. 중앙 수비수가 공격에 가담할 때는 상대로서는 마크맨의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기회는 자주 오거든요. 네. 그럴 때 골을 넣어줘야 됩니다. 기회가 몇 번 지금 오고 있는데 강민수 선수도 이런 걸 한번 잘 살려보면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질 수 그럼요. 있습니다. 한 골만 넣으면 강민수가 어린 선수입니다만은 대표팀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전진 패스. 자, 미드필드 진영 다시 볼 따내고. 좋아요. 주고 다시 뒤쪽으로 볼 흘러나왔습니다. 살려내고. 자, 중앙 쪽으로. 손대호. 자, 뒤쪽으로 흘러나온 볼. 쉬운 플레이도 먼저, 그리고 어려운 플레이도 먼저 시도하는 것은 그만큼 훨씬 더 유리함을 가져줍니다. 네. 팔렘방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우디와 바레인의 경기, 여전히 2-0으로 사우디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우디 승리,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면은 사우디와 우리가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이제 목표했던 것은 1위로 가자는 목표였었는데 그것이 조금 진로가 변경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사우디도 그렇고 우리도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발동이 걸렸으니까 좀 더 박진감 있게 나가야 됩니다. 프리킥. 자, 문제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오히려 잘 물러서 줬어요. 업사이드 트랩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따라가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자, 코너킥 얻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무래도 후반전 어쨌든 아주 거칠고 강하게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럼요. 시간이 이제 90분 대관에 남은 40여 분 동안을 상대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칠 수 있으려면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으면 효과는 커질 수 있어요. 자, 피르만이 코너킥 준비합니다. 자, 피르만. 자,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파칭! 골키퍼. 그렇죠. 뻥축팀에서 이훈재 잡아내고, 자, 공격 전환. 자, 빠르게. 정면으로. 자, 오른쪽으로 바로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렇죠. 자, 옵사이드 아닙니다. 자, 골키퍼 나왔는데요. 골키퍼가 조금 더 먼저. 네. 활동을 했었어야죠. 아, 뛰어가면서 부심을 한번 흘끗 봤던 게. 네. 시간을 조금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측면에서. 자, 반대로 올라갑니다. 헤딩. 걷어내는 인도네시아. 다시 뒤로 흘러갔고. 슛! 벗어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마무리는 됐네요. 김진규. 중장거리 슈팅의 파워는 대단한데. 네. 조금만 더 노련하게 마무리해서. 자, 이것은 골키퍼가 네. 나왔던 장면이죠. 김정우와 마르쿠스의 1-1 상황이었는데 이 앞선 상황에서 혹시나 부심에 휘슬이 울릴까 한번 슬쩍 쳐다봤었던 김정우 선수. 김정우 선수는 몸이 빠른 선수거든요. 김상식이라든가 손대호가 조금만 수비에 안정감을 준다면 김정우의 활약폭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헤딩 영업 툭 밀어넣고 이천수 오른쪽으로 돌아들어간다. 중앙 쪽으로 다시 이천수 그렇죠. 쪽으로 빼줍니다. 패스. 측면. 아, 인도네시아 볼이 선언되네요. 자, 상대 볼입니다만은 저것은 적 진영에 아주 깊숙한 곳이죠. 다시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볼을 만들면 됩니다. 네. 손대호. 인도네시아의 던지기 공격. 그럼요. 계속적으로 진지함 그리고 정교함. 오늘은 우리 선수들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경기 시작해서 이제 5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범석 차분하죠. 리드완. 네. 앞으로 돌아나가는데. 자, 중앙 쪽으로 슬쩍 방향 바꿔놨습니다. 걷어내는 김진규. 자, 헤딩 밀어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 흘러나온 볼. 자, 중앙 쪽에서 자, 공간을 네. 확보했습니다. 상대가 거칠게 나오기 때문에 조재진 선수의 1차 몸싸움에서는 조재진의 볼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도와줘야 돼요. 자, 가슴을 떨궈놓고 오른쪽 측면. 아, 잘 봤는데요. 네. 너무 깊었네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천수가 나갈 때에 네. 또는 김정우 선수와의 호흡을 맞출 때 어려서부터 김정우, 이천수 또는 최성구 인천 부평 지역에서 호흡을 같이 했던 선수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을 감고서라도 맞출 수 있는 호흡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100분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히딩크, 베어백 감독의 어떤 네. 분위기가 얼굴이 전반전보다 조금 살아났어요. 이곳에서 뭐 히딩크 얘기 자주 나오더군요. 콜레프 감독도 좀 한 뭐 일승 거두면 그냥 무슨 비유가 히딩크입니다. 네. 그만큼 히딩크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도 끼친 영향이 크죠. 자, 혼전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일단 볼 빼내고 좋아요. 네. 그렇죠. 다시 오른쪽으로 빈 공간으로 자. 연결. 앞으로 내주고 이천수. 자, 중앙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자, 반대쪽. 자, 방향 전환했습니다. 김치우가 따라갑니다. 김치우 차분하게 스피드를 좁혀서 문전 그렇죠? 올라갑니다. 네, 너무 단순해요. 네. 김치우가 여유 있게 측면을 쌓아주고 나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부디. 이런 수비 좋죠. 네, 좋아요. 네. 그렇죠. 자, 공격 전환. 자, 김상식 만들면 돼요.
이천수. 아, 치고 들어가면서 상대 앞에서 2대1 패스를 빠르게 또는 변화 있게 한번 네. 해볼 필요가 자, 이천수, 있죠. 이천수 그렇죠. 이천수 다시 김상식. 자, 이천수 끌어내면서 이제 자 문전 올라갔습니다. 반대쪽 자, 최성구. 자 저거예요. 넣다 뺐다 그 다음에 상대 시야를 뺏은 다음엔 뒷공간을 치고 네. 자 개선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시암수 선수가 상당히 오늘 지친 모습이죠. 1, 2차전과는 다르게 엔진이 많이 식은 그런 느낌입니다. 샴술, 이천수, 이천 네. 선수가 오늘 수비 가담이 몇 개 아주 결정적인 거 보여주고 있거든요. 열심히 잘 떼줬어요. 자, 중앙쪽으로 네. 밀고 들어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 한 번에 당하면 안 되죠. 그럼요. 슬쩍 내주고 다시 짧은 연결. 좋습니다. 길목을 잘 차단했습니다. 자, 김정우가 조재진. 1차 조재진의 패스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간 차단. 좀 더 집중력 있게 네. 끝까지 연결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조재진 선수가 패스 이후에 이세 동작을 좀 더 빨리 해주면 자신의 볼이 나올 수 있는데요. 최성국, 이천수. 코너킥. 좌우 날개가 지금 상당히 날개짓이 크고 활발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조재진 선수만 조금 더 짧은 움직임을 자주 가져준다면 역할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죠. 김진규까지도 이제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진의 머리를 다시 한번 겨냥해 볼 수 있는 좋은 찬스. 네, 최성국 선수. 다행히 오늘 3차전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좋은 움직임이 잘 살아나고 있는 최성국입니다. 코너킥은 이천수가 준비합니다. 자, 키가 큰 손대호도 들어와 있고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펀치 네. 다시 흘러나온 볼 헤딩을 밀어넣고 헤딩 다시 한번 헤딩 벗어납니다. 조재진이 직접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그 옆에 있던 강민수까지도 스쳐 지나갑니다. 강민수에게도 또 한 번의 찬스가 왔는데 자 헤딩으로 잘 반대쪽으로 넘겨졌고요. 네. 반대를 잘 봤는데 이곳에 오기 전 평가전에서는 그렇게도 잘 찍어놨던 방아찌개 헤딩. 다시 한번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골키퍼 이번에 마르쿠스가 잡아냅니다. 한 번에 길게 던졌습니다만 미드필더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네, 자 우리가 먼저 볼 따냅니다. 자, 전방으로 차주고 헤딩으로 밀어냅니다. 자 이런 볼을 이제 우리 볼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오범석. 자 측면이 비죠. 자 왼쪽 아 패스가 짧아요. 좋대요. 가운데보단 측면이 비는데요. 네. 그것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말을 통해서 전술의 완성도를 높여줄 필요가 네. 있습니다. 자 헤딩 일단 볼을 다시 잘 차단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빈 공간 이번엔 최성국이 오른쪽으로 와 있습니다. 최성국의 개인기. 개인기 자 측면 밀고 들어갑니다. 최성국 그렇죠. 제쳤습니다. 완벽하게 제치고 짧게. 최성국 올라갑니다. 짤렁 헤딩 아 좋았는데요. 오히려 수비가 저렇게 한쪽으로 쏠릴 때에는 네. 앞에 쪽에 파주는 사람만 있다면은 그 효과는 바로 골이거든요. 네. 조금만 더 집중력 있게 세도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최성 선수가 돌파를 했다는 것은 상대편 턱 밑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대는 급하죠. 그것을 역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기 반 정도 배나 한국이 많습니다. 네. 1대0 앞서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우디와 바레인의 경기는 여전히 2대0으로 사우디가 앞서 있습니다. 자 측면 원투패스 자 밀고 들어옵니다. 네. 오히려 다행이네요. 고마운 킥을 하나 해줬어요. 골이 나면서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징크스라든가 역사적인 기록은 인도네시아 선수들로서는 큰 부담이 있죠. 리카르도 골키퍼 이윤재 든든하게 계속해서 골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연구인이 침울하게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뭐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참가해 준다는 자체에서 국가의 수반이 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다시 볼 빼내고 땅볼 연결 잘 잡아냈습니다. 자 돌아서고 돼요. 빨리 연결해주고요. 그렇죠. 다시 이동작. 오른발로 올렸습니다. 반대쪽 헤딩 떨궈주고 네. 중앙에서 다시 헤딩 밀어냈습니다. 툭 쳐놓고 다시 한번 가슴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트래핑
네. 휘슬이 울리지 않네요. 저거죠. 레프리가 휘슬을 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저럴 때 꾸준히 한번 집중력을 가지고 몸싸움을 해줘야 되는 김정호입니다. 네. 헤딩 종합 상황에서 당연히 저 정도 위치에서는 누구라도 수비는 몸싸움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자, 잘 빼냈습니다. 자, 김정호 올라갑니다. 그렇죠. 찬스 헤딩. 골키퍼 먼저 떠 있으면 골키퍼 손에서도 네. 찍을 수 있거든요. 정호씨 골키퍼 헤딩을 딸 수 있는 타이밍 싸움이에요. 네. 자, 다시 한번 볼 가로채서 김치우가 짧게 연결해주고. 좋아요. 오늘 잘해주네요. 다시 주고 역시 눈치가 있죠. 자, 들어갑니다. 네. 김치우. 자, 김치우의 왼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 번 중앙 쪽. 아, 잡아냈고 노스톱도 되는데 잡아내요. 왼발. 아, 약했습니다. 약했습니다. 저번 다음에는 김정호의 왼발 슛 부드럽게 크게 한번 휘어 감아 찼으면 네. 하는 그 노련미가 아쉽네요. 네. 네, 여기서 뭐 완벽한 어시스트 잘 잡았죠. 접었을 때는 휘어차야. 네. 우리 잘 아시는 인도네시아의 반격입니다. 왼쪽 측면. 기다리면 돼요. 반방, 괜찮아요. 반방. 네. 코너킥. 후반 들어와서도 지금 몇 번의 우리 골 찬스가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골로 아직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세트피스 상황 내주고 있는 분위기. 엘리에 선수도 잘 잡아야 많이 되고요. 많이 지쳐있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조금만 더 정교하게 해주면 한두 골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쪽 길게 넘어갔습니다. 헤딩! 떠줘야죠. 자꾸 자신감을 주면 안 됩니다. 상대에게. 헤딩 킬러라고 불리는 반방.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D조의 네 나라 중에 평균 신장이 가장 작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공중볼에 대해서 우위를 절대적으로 점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골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네.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슈팅이 5개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에 골을 집어넣었던 반방입니다. 끝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손대우가 볼 빼내서 앞으로 밀어주고 인도네시아. 그렇죠. 파울 내지 말고 끝까지 상대가 하다가 뒤에 있는 우리 수비수가 뺏어. 자, 중앙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먼저 걷어내야죠. 걷어내야죠. 그렇죠. 아, 그렇죠. 위험했습니다. 기다려주면 됩니다. 네. 아, 우리가 그동안 실점했던 장면이 바로 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엇갈리면서 카바 프레임만 대준다면 네. 위험한 것 같지만 슈팅을 한다고 다 골이 아니고 네. 서로 간의 수비 사이에는 배분해서 맞아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렇게만 잘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수비가 좋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엘리의 코너킥. 헤딩! 이번에는 헤딩 찬스를 차리스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엔 김진규 선수 적극적으로 떠줘야 되는 몸싸움이 필요한 그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너 차례 공격을 하다 보면 상대에게도 한두 차례 공격은 주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나가던 상황에서 지금 수비를 낙하점을 놓쳤죠. 저것은 이제 김진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키가 가장 컸던 183cm의 차리스 아쉬워하는 골랩 감독. 골이라는 것은 선수가 헤딩이나 슈팅을 하게 되지 볼이 와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후반전 15분이 흘렀습니다. 1대0 앞서 있는 대한민국. 아, 추가 골이 조금 빠른 시간에 놔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요. 자, 오른쪽에서 페널티 에리아 접혀 들어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기다려요. 인도네시아. 그렇죠. 깊숙한 지점까지 다시 방향 접고 내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밀고 들어갑니다. 자, 그렇죠. 수비 좋죠? 자, 아, 끝까지 아주 좋습니다. 공격수이기 때문에 네. 상대가 어떻게 할 건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이천수가 오늘 많이 내려와주네요. 많이 내려줍니다. 지금 리카르도 선수가 공격에 가담합니다만 이천수 오늘처럼만 뛰어주면 아주 뭐 만점이나 점수를 주고 싶을 정도 지금 열심히 수비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시스트도 기록했고 이천수가 수비에서도 많이 가담. 선수들이 이제 더위에 많이 적응이 좀 돼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훈재 골킥. 자, 왼쪽으로. 자, 헤딩 잘 떨어졌죠. 이천수 그렇죠. 짧게 연결. 자, 밀고 들어갑니다. 아, 네. 자, 걷어내고 가슴으로 다시 잡아놓고. 자, 손대호가 중앙 쪽으로 다시 헤딩 뒤. 아, 빠지지 않네요. 빠지지 않으면서 인도네시아 걷어냈습니다. 다시 헤딩 경합. 불러나온 볼
조금 더 정교하게 할 필요 있어요. 네. 저것은 대충 싸움을 시키는 듯이 주면 안 됩니다. 네. 이 경합하는 상황에서는 50대 50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오늘은 땅 까먹기 식이 아니라 자로 잰 듯이 하는 경기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하게 볼을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현대 축구는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득을 봅니다. 리드완. 자, 조금 더 우리가 생각에 깊이를 가져줘야 될 때입니다. 자, 왼쪽 측면 옵사이드. 상대는 들어가려는 마음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봤어요. 그러나 자주 이용하면 상대에게 또 좋은 찬스를 허용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은 업사이드 트랩을 가급적이면 자주 쓰지는 말아줘야 되겠습니다. 샵술,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입니다. 골키퍼 이윤재. 1-0 앞서가고 있는 대한민국. 자, 오른쪽 측면 쪽으로 업, 첫 번째 터치가 좋습니다. 네. 흘러나온 볼 따라가서 자, 피스를 올렸죠. 자, 우리에게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요, 최정욱 선수가 조금 지친 느낌 없잖아 있거든요. 네. 뭐 우리 이근호라든가 우리 빠른 선수들 많이 있는데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거든요. 자, 괜찮은 지점에서의 프리킥. 역시 샴술. 아, 발이 깊었어요. 네. 바울 맞습니다. 자, 좋은 찬스인데 한 골이 꼭 더 빠른 시간 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아웃도어 네. 플레이 때 호흡은 충분히 하고 단 하나의 킥도 바로 효과가 큰 아주 그 정확한 약속된 플레이를 마무리줘야 됩니다. 이천수 툭 찍어 찼습니다. 헤딩. 네. 높으면 가는 채공 시간이 있고 골키퍼가 손이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조재진의 머리를 겨냥해봤던 이천수. 마르크스 골키퍼가 먼저 볼을 따냈습니다. 마마 낙골 연결. 자, 엘리에 밀고 들어옵니다. 왼쪽 측면으로 벌려주고. 자, 괜찮아요. 한쪽으로 한쪽으로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오범석. 네, 좋아요. 오범석. 이게 이제 수비를 위치를 잘 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쪽으로 몰아주면 그만큼 각부상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사우디가 한 골을 더 넣었네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자,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자, 우리도 한 골을 더 넣는다면 그렇죠.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왼쪽 측면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최성규 볼스톱 터치아웃. 사우디는 우리를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경기를 더욱더 끌고 가야죠. 그럼요. 이제 우리 차례가 왔는데 우리가 우리 몫을 찾아야 됩니다. 네. 발등을 슬쩍 채웠는데 최성규 선수. 오늘 최성규 선수가 자유에서 접죠. 네. 자, 이 상황이 되면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상대편 축구화의 스터드가 발등을 쓰시고 지나가요. 네.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본인도 조금 참으려고 했다가 네. 이 통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결국 일단 그라운드에 누웠는데요. 선수들이 이제 발목에 테이핑을 합니다만은 순간적으로는 따끔한 느낌이 들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최종 선수 많이 뛰어서 조금 교체에 대한 느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측면에서 던지기 공격. 최종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일단 나가 있습니다. 자, 염기훈 선수 네, 염기훈을 투입시키는군요. 네. 네, 좋습니다. 힘 좋은 염기훈이죠. 스피드 조절 잘하죠. 오히려 이제 최정욱 선수가 헤집던 그 상황을 염기훈의 파워에 한번 네.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변화가 자, 있습니다. 공격 전환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옵사이드. 옵사이드 오늘 이 부심이 아주 예민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반방도 어필을 해보는데 뭐 전반에도 우리도 그랬고요. 그럼요. 지금요 뒤쪽에 네. 강민수가 한 발 좀 느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위험했습니다. 네, 위험했습니다. 네. 선수 교체가 됐습니다. 네, 염기훈 선수가 들어가고요. 들어갔죠? 네. 자, 이제 최성욱 선수가 그동안 열심히 뛰어줬고 염기훈 선수가 저희들이 좀 생각했던 바람만큼이나 염기훈, 뭐 이근호 전부 다 빠른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은 오늘로서는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네. 헤딩. 자, 중앙쪽 가슴으로 떨궈놓고 뒤쪽으로 연결. 수비가 몸으로 걷어냅니다.
자, 조재진도 이제 서서히 그 역할이 비중 있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대에게서 헤딩이 통하기 시작하고 있고 상대가 지쳤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측면에서 던지기 공격 오범석. 그러니 오범석 상당히 긴데요.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것도 좋아요. 자, 네. 길게 문전으로 좋습니다. 백헤딩. 그렇죠. 우리 선수가 없네요. 다시 흘러나온 볼, 볼 차단. 다시 인도네시아 잡고. 자, 옆으로 풀어야 네, 돼요. 분위기는 앞으로 뒤로 패스. 골키파 1대1 상황. 골키파 나와서 잡고. 김정화 1대1로 경합을 시켜봤던 오바 패스. 최대한 마르쿠스 선수를 좌우로 많이 나오게끔 하는 패스. 타겟 좋았었습니다. 네. 자, 헤딩.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네, 잘 벌렸죠? 적극적으로 수비 펼치면서 좋습니다. 일단 네. 분위기는 차단했습니다. 교체 들어간 염기훈 선수 힘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들어가서 새로운 활력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염기훈 선수에게 하나만 좀 제대로 걸려줬으면 하네요. 네. 자, 확실하게 빨리 처리해야죠. 그렇죠. 네, 거둬냈습니다. 네. 오범석 살려보고 안되면 빨리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네. 던지기 공격 엘리에 개인기가 좋은 엘리에 다시 길게 걷어냈습니다. 선수들이 조금씩 이제 지쳐가는 시간이 됐거든요. 네, 지금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요. 완벽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되겠지 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입니다. 조재진에게 반칙. 네, 좋아요. 이런 것은 지금 차리스 선수가 결코 득이 되는 플레이가 아니에요. 네. 이곳 경기장이 전반전하고는 지금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고가 또 한 번 샴술에게 주어졌죠? 네. 이렇게 되면 샴술이 지금 경고가 두 개가 되거든요. 네. 네. 다음 경기에 나올 올라간다 수가... 한들 못 뛰는 상황이 됩니다. 네. 샴술 경고. 자, 오범석이 네.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길게 잘 넘겼는데요. 좀 짧았습니다. 헤딩. 김치우가 앞으로 밀어주고 염기훈. 조로한... 김치우 밀고 들어갑니다. 네. 다시 자, 둘이 또 만들어 봐야 돼요. 돌아서면서 그렇죠. 개인기 주쇼.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염기훈 땅볼 크로스. 들어가기. 다시 한번 완벽한 찬스. 슛. 이걸 놓치네요. 이걸 놓쳐. 타이밍을 뺏어서 골대 안을 네. 넣어줘야 되는데요. 김정우 완벽한 찬스. 너무나 아쉽게도 오늘... 골로 이어가질 네,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 과정은 좋아요. 자. 네. 아, 네. 골키퍼가 막았다기보다 볼이 손에 가서 맞았군요. 이제 경기를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의 차이는 요 작은 요 마무리 차이 하나거든요. 네. 자, 코너킥을 이어갑니다. 왼발로 올라갔습니다. 골키퍼. 마르쿠스 사만입니다. 1대0 앞서 있는 대한민국 반드시 추가 골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저 정교함, 저 섬세함 미세한 것까지 긴장감 풀지 않는 것 오늘의 최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13번 우디가 쓰러져 있습니다. 팔렘방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우디와 바레인의 경기 경우의 수를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팀의 경기는 무승부만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경기 결과인데요. 어쨌든 사우디가 3대0으로 앞서가면서 이제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 선수들이 확실하게 경기를 압도하면서 승리하는 것이 네. 남아있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뭐 체격 조건임 체격 스피드면 스피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앞도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골 장면 볼까요? 김정우 이천 선수가 파고 들어갔고 네. 김정우가 멋지게 마무리. 그렇습니다. 이걸 또 한 번 재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기회를 네. 김정우가 놓친 게 아깝네요. 네. 몰아치기 골이 되는 선수들에게 한번 그 지크스가 계속 오거든요. 네. 자, 또 한번 우리 김정우 선수에게 남은 시간 동안에 좋은 찬스가 한 번 정도 더 올 겁니다. 네. 살려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 좋은 찬스를 네. 아쉽게도 마르쿠스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김정우! 오늘 선취골을 기록했던 김정우. 너무 순진한 슈팅보다는 네. 좀 우리가 속된 표현을 까졌다 할 정도로 약은 슈팅을
좀 더 구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은 이제 후반전 2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 먼저 추가골을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측면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짧은 연결. 자, 깊숙한 지점까지. 네, 잘 막았어요. 수비가 오늘 덤비지 않고요. 네. 길목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상대가 마음이 상당히 급하게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먼저 우리가 강하게 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엘리에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조재진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황. 자, 피르만 선수를 잘 잡아야죠. 사람을 봐야 반대쪽 돼요. 반대쪽 깊게 넘어가고요. 그렇죠. 헤딩 백헤딩 잘 넘겨줬습니다. 네. 자, 공격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차분하게 기회. 연결하는 걸 네. 봐야 됩니다. 자, 자, 한 번에 전방으로 자, 자 골키퍼 나와 있고요. 골키퍼 자 헤딩 상대하겠죠. 그렇죠. 네, 아주 경합해 봤는데 1대1 상황에서 일단 인도네시아가 볼을 잡고 자 앞으로 전지 패스 자 빠르게 따라갑니다. 슬라이딩 태클 좋습니다. 네, 좋은 태클이에요. 네, 몸을 던지는 오범석. 오범석이 오늘 수비에서 참 잘 끊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역할이 좋은 선수예요. 엘리에 샴술. 그렇죠. 같이 기다려주면 됩니다. 네. 던지기 공격. 그래야 상대도 나와서 플레이에 가담하는 공격수가 생기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빼앗으면 역으로 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에. 자, 힐 패스. 그렇죠. 잘 안 되죠. 됐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것도 적당히 받아주면서 역으로 쳐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힐 패스까지는 좋았는데요. 샴술의 왼발에 제대로 맞질 않습니다. 네. 옵사이드가 힐 패스 상황에서 선언이 됐습니다. 헤딩. 오늘 상당히 경기가 격앙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민들도 응원 오기를 상당히 두려워할 정도로 네. 분위기가 아주 격앙됐었는데요. 선수들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잡아놓고 돌아 들어가죠. 네. 자, 김정우. 그렇죠. 슬쩍 잘 밀어줬습니다. 자, 또 붙어줘야 돼요. 조재진이 외롭게 해주지 말고 또 붙어줘서. 그렇습니다. 자, 김정우 벌써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잡아놓고 이게 안 되는군요. 제대로 걸리질 않았습니다. 자, 공격 전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 끝까지 따라서 안전하게 로빙 된 볼 우리 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뒤 다시 오버 패스. 자, 옵사이드 아니죠? 옵사이드 아니죠? 이천수. 그렇죠. 이천수. 이천수. 슛. 이천수. 이천수의 회심의 오른발 슛. 잘 역으로 상대 업사이드 트랩을 역으로 이용했고 네. 마무리 하나의 정교함 끝까지 좀 욕심을 부려야 돼요. 이런 것은 강하게 찰 필요까지는 네. 없었는데 너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머리 좋은 플레이는 안쪽으로 치면서 때리는 겁니다. 네. 깜짝 놀래고 있는 영부인의 모습이네요. 네, 네. 1대0의 리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천수의 회심의 오른발 슛 오버패스 자, 껑충 뛰면서 이웅재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절대로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리 선수들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회는 또 찬스는 언제든지 한두 번 더 옵니다. 자, 또 한번 마무리 잘 살려봐야죠. 김정우 선수의 1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 팔렘방에서는 또 한 골이 나왔습니다. 네, 사우디가 4대0. 네 골. 네. 바레인이 완전히 무너지네요. 어쨌든 저쪽에서는 네. 경기가 사우디 쪽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갔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고요. 네. 이제 바로 여기에서 바로 우리 선수들이 승리의 공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인도네시아가 다른 수를 한번 써봅니다. 교체를 하죠. 에로를 투입합니다. 네. 에롤 선수가 투입됩니다. 에롤 선수는 수비수인데요. 네, 포나료를 네, 빼는군요. 포나료를 빼는군요. 포나료가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보고 있고 노련한 선수인데 기대만큼 이번 대회에서는 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8살의 수비수 에롤이 들어왔습니다. 168cm에 61kg. 자, 리드완
왼쪽 측면에서 던지기 공격. 이천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괴롭힙니다. 자, 포지션상으로는 이제 수비수의 위치에 있는 선수를 놉니다만은 네. 위치는 공격 진영 쪽으로 가다듬어 주고 있네요. 네. 선수 구성을 살펴보면 이번에 네. 수비수로 등록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드필더 역할을 네. 충분히 하는 선수들입니다. 지금 왼쪽 날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네. 포지션입니다. 자, 중앙에서 중앙에서 1듯 하다가 멈칫 그대로 다시 한번 슈팅 네. 약했습니다. 마만. 마만이죠. 마만이 이제 중앙 수비수로서 키가 큰 선수라면은 지금 포함된 이제 투입된 애널 선수는 키가 아주 작은 단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빠른 발을 이용한 그런 침투를 한번 네. 노려보겠다는 그런 계산이죠. 자, 헤딩. 높이 소순볼.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으로. 자, 볼 잡아놓고 중앙 쪽. 네. 자, 빈 쪽으로 내줬습니다. 손대호. 자,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죠. 김치우. 자, 김치우 줄 곳을 이따 헤딩. 다시 한번 흘러나온 그렇죠. 볼. 흘러나온 볼은 안전하게 우리 볼로 계속 만들어서 재차 정교하게 침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번에 오른쪽으로 길게 바라봤는데요. 너무 길죠? 라인 벗어납니다. 보긴 잘 봤어요. 좋아요. 자, 김진규. 선수들의 어쨌든 이 오늘 경기를 이기겠다는 의지. 지금 후반으로 네. 갑니다만 서로 박수쳐주고 응원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 김준규 선수 화려함보다는 끝까지 안전함을 택해야 됩니다. 네, 자, 이천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 접고 다시 밀고 들어갑니다. 이천수 볼스톱. 김정우. 자, 또 순간적으로 만들어 볼 필요 있어요. 네. 그렇죠. 상대는 좀 둔해졌거든요. 네, 충분히 만들어 볼 필요 있습니다. 강민수. 자, 골키퍼 이윤재 쪽으로 자, 갔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렇고요. 강민수 선수가 좀 자신감이 네. 없어요. 저런 무의미한 백패스는 시간 낭비입니다. 네, 다시 중앙 쪽으로 떨어진 볼 잘 잡아냈습니다. 오버패스. 자, 도전해야죠. 네, 그렇죠. 자, 한 번에 다음은 안 되는데요. 슬로패스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빠르게 따라가서 자, 골키퍼 이윤재. 이윤재 판단 좋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걸 지키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훨씬 정상적인 플레이를 잘 해줘도 지금으로서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한번 몸싸. 가운데 높이 튀었는데요. 골키퍼 마르쿠스. 사실 1-0으로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원래 우리가 이제 사우디와 바레인전의 경기에 변수가 생길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두 골 이상을 주문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자, 오버패스. 자, 김치우 빠르게 따라갑니다. 김치우 걷어냈습니다. 잘 걷어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염기훈 선수가 뒤늦게 투입됐기 때문에 염기훈과의 그 호흡을 만들어 보는 것도 김치우의 몫인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엘리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이제 강하게 공격을 할 텐데요. 흘러나온 볼. 아, 잘 잡아내고. 자, 빨리 뛰어줘야죠. 그렇죠. 앞으로 밀어주고. 힐 패스. 자, 찬스입니다. 밀고 그렇죠. 들어갑니다. 공격돌 수비는. 아, 이게 빠지질 않습니다. 자, 저런 거 하나하나네요. 1, 2m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가 달라집니다. 좌측에 김치우, 우측에 오범석. 오늘 좌우 날개 뒤에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치우의 던지기 공격. 시간을 많이 끌었다는 거죠. 네. 경고를 주네요, 김치우 선수. 김치우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저기서도 같이 싸려면 도와줘서 에워싸고 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지역적으로 내려서 주는 게 필요한데요. 시간이 이제 80분을 네. 넘어섰습니다. 상대는 굉장히 그 지쳐 있어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0 앞서 있는 대한민국. 그렇죠. 이제 뭐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사우디의 경기는 의미가 없어졌고요. 자, 헤딩! 자, 흘러나온 볼.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휘슬이 울립니다. 저거예요. 골키퍼는 혼자 있더라도 먼저 점핑 타이밍을 조재진이 먼저 떠 있으면 네. 골키퍼가 와서 부닥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조재진으로서 승산이 있는 게임입니다. 네. 자, 밀고 나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마지막 성원을 보내고 있는 이곳 홈팬들입니다. 아, 파울 내지 말아야 돼요. 웬만하면 우리 진영 쪽으로 넘으면 파울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자, 뒤에서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좋은 수비 작전이 됩니다. 자, 측면으로 빠르게 내줬습니다. 중앙 쪽으로 비르만. 자, 공간 열어주면 안 되죠? 짧은 연결. 좋아요. 잘 됐어요. 막아냈고. 자, 역습 찬스. 염기훈 갑니다. 수비 3대 3. 제키어두고 그렇죠. 염기훈 한 발 앞서 뛰어주고.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가면서. 그럼요. 다급하게 걷어내는 골키퍼. 상대는 이런 찬스에서 굉장히 급해지거든요. 네. 자, 이런 것을 조금만 더 우리가 섬세하게 해서 마무리 지어보죠. 네. 위기를 잘 모면하고 조재진과 마르쿠스 골키퍼 1대1 경합 상황에서. 오늘 뭐 마르쿠스 골키퍼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수비수 같은 몸을 날리는 플레이가 자주 나옵니다. 네. 그만큼 페널티 에리아 근처를 넘나드네요. 자, 돌아나오면서 제쳐두고 밀고 들어갑니다. 염기훈 반대쪽. 깊었네요. 네, 자, 우리 염기훈을 이용하자는 그런 것이 자꾸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천천히 끌고 나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에어스하면서 수비 좋아요. 자, 직접 그렇죠. 치고 들어가면서 제격을 차분하게 해야 돼요. 갑니다, 갑니다. 중앙쪽 제쳐두고. 이게 좋았는데요. 네. 받아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들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 조금 이제 공간을 마련하면서 시간을 벌 필요가 있겠어요. 자, 측면 그렇죠. 돌아서서 상대는 많이 지쳤습니다. 네. 자, 이 선수를 역으로 이용하면 돼요. 뒤로 내줍니다. 김정호, 김상식 반대쪽 잘 봤습니다. 네. 염기훈 힘이 남아있는 선수가 많이 뛰어줘야죠. 김치우 돌아 들어갑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자, 김치우 골라놓기 올라갑니다. 슛. 직접 슈팅은 욕심이고요. 네. 좀 더 우리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집중력의 표현은 비어있는 선수 골라놔주기입니다. 네. 코너킥.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83분을 넘어서고 있는 경기. 염기훈의 왼발을 기대해보는 상황. 염기훈의 코너킥. 자, 높이 올라왔습니다. 헤딩. 자, 우리가 다시 볼 잡아내고 그렇죠.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경기장을 일단 넓게 열어놓고요. 김정호 다시 뒤쪽으로 오범석 반대쪽 뒤로 헤딩 가슴으로 떨궈 놓고 자, 걷어낸다는 것이. 자, 일단 인도네시아 잡고 지금쯤은 중앙 밀고 들어옵니다. 중앙. 자, 오른쪽 괜찮아요. 자, 차분하게 각도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부디. 자, 부디 중앙 다시 걷어내고 업사이드. 네. 그럼요. 상대가 경기 흐름을 정교하게 이용하는 축구가 아니라 네. 자신의 몫을 하기도 지금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비로서는 뭐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만 플레이를 해주면 돼요. 네. 경기라는 흐름을 이렇게 보면 이거 위험하다라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뭐 골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데 우리가 넣어줄 땐 못 넣어주는 것이 지금까지는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골을 추가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네. 그 기회를 놓쳤던 것이 계속해서 좀 아쉬운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헤딩. 진행이죠. 상대는 성급하게 지금 파울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파울을 내는 네. 경기 운영의 미숙함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역으로 잘 이용해야 됩니다. 프리티 쉴드 네. 또 한번 피르만에게 경고가 주어지죠. 자, 불필요한 행동 비르만이 경고입니다. 거리는 조금 멉니다만은 직접 때려볼 수도 있는. 자, 김진규 렌즈라고는 네. 합니다만은 김진규 성공률이 좋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거를 이 시간에 돌려가는 것도 더 하나의 바람직한데 늘 너무 단순해요. 자, 김치우가 좀 다른 것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김진규가 탈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패런 슛을 갖고는 있는. 아무래도 먼 거리는 직선 슈팅이 되기 때문에 각도상은 네. 벗어나기 어려운데. 자, 김진규 슛 벗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거죠. 자, 저런 것에 김진규가 최근에 슈팅률이 저렇게 떨어진다면 자신도 그래서 달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계속 차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중앙 쪽으로 연결 높이 솟았습니다. 자, 헤딩 인도네시아 오른쪽으로. 자, 측면으로. 자, 중앙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떠들입니다. 네. 코너킥. 자, 조금 더 이제 골 위주보다는 사람 위주의 수비 방법이 필요합니다.
86분을 넘어서고 있는 경기. 상대는 이제 마지막 공격에 대해서 집중을 좀 높일 거예요. 자, 우리도 사람을 잘 막아야 됩니다. 코너킥. 공전 올라왔습니다만 짧습니다. 손대우 발 맞고 멀리 미리 나가줘야죠. 한 사람은 네. 미리 나가줘야 됩니다. 중앙 쪽, 잘 끊었어요. 넘어지면서 자, 수비가 좋았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빠르게 연결이 네. 정확치 않습니다. 자, 중앙으로 가슴으로 걸고 놓고 자, 우리가 먼저 볼을 잡습니다. 자, 그렇죠. 왼쪽 잘 봤어요. 자, 골키퍼 나왔는데요. 골키퍼 나와 있고 염기훈 밀고 들어갑니다. 염기훈 중앙에 네, 저것을 전방으로 파고드는 네. 이천수였나요? 염기훈 선수. 자, 상대는 급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좀 돌아갔으면 하는 네. 생각을 좀 한번 가져봅니다. 자, 이동국을 선수. 투입하네요. 자, 이동국 투입할 준비하고요. 우리 한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네, 조재진을 빼고 이동국 선수를 투입합니다. 조재진 오늘 문전에서 아주 열심히 뛰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네, 손대호가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네. 자, 이동국 투입할 준비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킬러 2000년도에 세 골을 몰아넣었던 그렇죠. 이동국입니다. 자, 이동국 선수 이제 대표팀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려면 네. 이럴 때면 골을 한번 넣어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자, 이동국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조재진은 빠졌고요. 아시안컵에서 10골을 기록하고 있는 이동국. 마지막 순간에 한번 확실한 해결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국 선수의 특징은 자, 염기훈 네, 스탠딩 플레이를 좀 잘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하나 한번 좀 집착 올라왔습니다. 헤딩! 골키퍼 정면으로 가네요. 네, 전도 괜찮았는데요. 자, 한 번에 길게 차냅니다. 헤딩. 자, 볼 따내야죠. 발이 높았습니다. 자,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중앙 쪽으로 연결. 빠져나옵니다. 자, 뒤쪽으로 돌아가고 잡아야죠. 제초 누가 몸을 던져서 김치우 수비 좋습니다. 상대가 노련하진 않기 때문에 먼저 성급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네. 김치우가 네. 몸을 던져서 막아냅니다. 자, 한국은 또 한 명의 선수를 교체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엘리에가 그렇습니다. 미끄러졌어요. 엘리에 선수는 재간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꼭 마무리에 다른 수를 한번 부려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서 엘리에도 볼 컨트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김치우가 잘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코너킥을 하는 중인데 지금 선수 교체 때문에 네. 잠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장훈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오장훈 들어가죠. 네. 자, 그럼 이제 구치기로 봐야 되겠는데요. 시간은 어쨌든 손대호 네, 선수와 들어가죠. 네. 좀 더 바지런하게 지친 손대호 대신에 오장훈 선수 패싱 능력이 있고 수비 가담 능력이 좋은 오장훈을 투입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선수들 조금 더 자리를 확실하게 또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체할 때 또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휘슬을 울릴 때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코너킥 인도네시아. 올라갔습니다. 이은재 껑충뛰면서 네. 네, 잡아냅니다. 펀칭하기 전에 잘 잡아내네요. 네. 노련한 이은재 오늘 아주 자, 이제 볼 처리는 좀 빨리 해줄 필요 있어요. 주심은 이제 시간을 끝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 자, 90분 넘었고요. 이제 네. 추가 시간이 나오는데 추가 가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 4분을 줍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흘러나온 볼 자, 경합합니까? 그럼 4분 동안에 우리가 하나 는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동국 선수 한번 기대해 볼까요? 그렇죠. 잡아당겼죠. 네, 파울 얻어냅니다. 마음이 더욱더 급해지는 인도네시아. 사우디와 자. 바레인의 경기는 종료가 됐습니다. 네. 4대0으로 사우디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 경기는 네. 네, 우리가 원했던 대로 끝내줬고요. 그럼요. 우리만 이제 이기면 됩니다. 네, 사우디는 이제 D조의 1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마무리해서 반드시 2위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프리킥. 자, 추가 시간 4분. 쉴드 주심. 한 골 더 넣는다는 생각으로. 그럼요.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뛰어줘야 되겠습니다. 계속 누누이 강조합니다. 오늘은 섬세함과 아주 디테일한 강점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천수. 자, 중앙 쪽으로 이천수.
슬쩍 옆으로 내주고 상대는 이제 아주 과격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역을 이용하려면 청교해야 됩니다. 네. 자, 볼 빠져 그렇죠. 나왔습니다. 자, 염기훈이 옆에는 이천수. 아, 인도네시아 볼이 상환되네요. 네. 자, 이제 전방부터 압박을 해야 돼요. 네. 자, 길게 헤딩. 앞으로 밀어놓고 계속해서 이제 위험 지역으로 많이 볼을 떨어뜨릴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는 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려면 상대의 좌우측 수비 뒷공간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자, 뒤에서 밀었는데 또다시 반칙.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인도네시아 뭐 두려워할 상대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관중 앞에서 그것도 홈팀을 맞아서 한다는 것에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이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이 진행이 되는 경기. 우리가 누누이 말합니다만 때로는 너무 순진함보다는 자, 다시 이 선수 잡고 뒤로 네. 돌립니다. 임상식이 중앙 쪽으로 네. 오장은 뒤로 파죠? 다시 금지 왼쪽에서 만들 필요 있는데 자, 툭 찍어서 아, 돌아 들어갑니다만 업사이드. 저런 거 이제 단순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움직임은 나오거든요. 역을 이용해 보려고 짧은 2대1을 한번 무차 만들어 보려고 해야 됩니다. 자, 위험 지역으로 한 번에 길게 갑니다. 인도네시아 헤딩. 자, 중앙 쪽. 자, 오장은이 다시 길게 걷어냈습니다. 자, 골키퍼가 나와 있는데요. 마르쿠스. 자, 붙어줘야죠. 헤딩. 다시 한번. 자, 볼펜에서 밀고 들어오는 인도네시아 전진 패스. 아무 물지 슬라이드 태클. 자, 그대로 엘리에 자, 네. 못 맞고 자, 옆쪽으로 자, 중앙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치우 걷어냅니다. 왼쪽에 김치우 그리고 오른쪽에 오범석이 오늘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수비도 아주 좋습니다. 결국은 기량이라는 것은 네. 감각이 좋은 선수를 얘기하는데요. 자, 운전으로 올라갑니다. 걷어내야죠. 네. 좋아요, 좋아요. 잘 걷어냈습니다. 네. 자, 우리 볼이 선언됐죠. 네, 골픽이죠. 네. 리카르도까지 파세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네. 김치우의 위치가 아주 좋았네요. 네, 마지막 부심은 몸이 닿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자, 이제 과연 휘슬이 어느 시점에서 울리게 될지요. 시간은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네, 콜레프 감독 계속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간을 4분을 줬는데요. 네. 다시 한번 자, 왼쪽 측면 자카르타 갤로라 붕카르노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 있는 자 주심의 휘슬이 울렸죠? 네. 자, 경기 끝났습니다. 아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결국은 8강에 2위로 진출을 합니다. 몇 차례 좋은 기회가 있어서 더 골을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1등이라는 아주 단비와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승점 7점 그리고 우리가 승점 4점으로 2위가 됐어요. 네. 다소 이제 우리가 1위로 올라갔더라면 이곳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었는데 네. 이동을 한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에 오늘의 경기는 우선 성과가 좋았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예선을 되짚어보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또 새롭게 뭔가 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경기를 치러서 모두 한 골에 그쳤다는 득점력 우리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나머지 8강에서 중요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를 누르고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곳 자카르타 갤로라 붕카르노 스타디움에서 보내드렸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신우, 캐스터 임경준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이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아,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조 2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8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네. 덕분에 악몽의 자카르타를 떠날 수가 있게 됐죠. 네.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서 8강전을 치르게 되겠는데 아무튼 오늘 참 스코어 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정력을 살리지 못했던 것은 8강을 가는 길목에서 배우벽 감독이 상당히 지금 골머리를 썩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말레이시아로 가면 분위기 전환도 되고 네. 좀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대진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아직 C조의 1위와 2위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오늘 밤새 결정이 되겠는데요. 이란, 중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 세 팀 중에 한 팀이 대한민국의 상대 팀이 되겠고 네. 4강 대진은 상당히 좋습니다. 약팀이라고 상대적으로 약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 베트남과 지금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일단 8강 관문만 통과를 하게 된다면 예선전에서의 부진을 딛고 상당히 좋은 또 성적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일요일에 자, 네. 대한민국과 또 C조 1위의 8강전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또 기쁜 승리 소식과 8강 진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